제가 만든 이 멋진 앱을 친구에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. 보내주기 위해서 새로 이 하나 폴더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. 이름을 바꾸죠. My App, My Wonderful App입니다. My App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뭐예요? 작성한 이 두 개의 파일, 패키지 JSON과 index.js 이 두 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. 그러면은 index.js, 패키지.json 두 개를 지금 가져다 붙여넣죠. 친구에게 my app 폴더 이곳을 압축을 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. 그죠?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? 그래서 my tutorial cd 데스크탑이니까 cd 데스크탑으로 해야 되겠네요. ls 보면은 my app 있죠? cd my app. 그런 다음에 여기서 index ls 해서 보니까 index.js가 잘 있습니다. 그럼 node index 하면은 멋지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에러가 뜬단 말이죠. 에러가 왜 뜰까요? cannot find module raw dash가 되어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raw dash를 통째로 보내줄 필요는 없네요. 그러면 덩어리가 너무 크죠. 그죠? 그러면 친구는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자기가 받았을 때 그냥 간단합니다. npm install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npm이 요 패키지 같이 따라간 패키지 파일을 보고 필요한 모듈을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때 참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패키지에서 dependency 요 부분입니다. lodash4.17.4가 필요하구나 해서 그걸 보고 여기서 설치라는 거죠. 이제 여기서 다시 index. 지금 제 친구의 컴퓨터입니다. 현재라고 가정합니다. 제 친구가 지금 my app이라고 하는 제가 보낸 폴더를 받아서 그죠? 폴더를 받아서 열어서 이렇게 설치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인덱스 하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excuse me, 친구한테 보낼 때는 이 덩어리 큰 이러한 노드 모듈을 같이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만 패키지 JSON하고 인덱스만 같이 보내주면은 친구의 컴퓨터가 패키지 JSON 그 친구도 이제 npm 노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npm에 있는 패키지 JSON에 있는 dependency를 보고 아하 이 내용 index.js 요 녀석을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요게 필요하구나 해서 설치를 한 뒤에 동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. 만약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부분 없이 그냥 이 패키지를 같이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에러가 뜨겠죠. 그래서 그 친구는 이걸 제가 보내주는 이 멋진 앱을 동작시켜 볼 수 없게 됩니다.